손님이 한 명 왔는데 그 한 명을 키우질 못해요. 키워야 되는데 특정 고객층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우린 노력을 한다. 이게 마케팅이에요. 고객님 들어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안녕하세요 고객님, 저 오늘 고객님 머리 해드리기로 한 카이정 원장입니다. 이렇게 얘기해야죠. 안녕하세요 예약 주셨죠 고객님? 이러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도 사연을 많이 겪고 지금 경영교육도 하면서 느끼는 점들은 뭐냐면 결국에는 인간의 만족이 모든 부분들에 대한 해결점인 것 같아요. 만족감을 주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거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구체화해서 얘기하는 게 이게 마케팅과 세일즈이기 때문에 마케팅과 세일즈 좀 더 구체적으로 풀어보도록 할게요. 리더로서의 자질 그리고 뭐 브랜드 이런 것도 결국에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돈을 벌어야 하죠. 기본적으로 돈은 벌고 하자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돈을 벌고 하자. 내가 하고 싶은 거 하고 욕구 충족하고 브랜딩하고 목표 설정하고 다 좋은데 돈은 기본적으로 벌고 가야 된다. 그리고 우리가 살롱을 운영하는 이유도 사실 이것 때문이잖아요. 돈. 미용이라는 걸 선택하는 것도 돈이잖아요. 물론 다른 가치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전 이게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돈을 버는 법, 세일즈와 마케팅 이것도 빠질 수 없는 파트이기 때문에 쭉쭉쭉 오늘 설명을 하면서 우리가 어떤 목표를 달성하는 데 있어서 어떤 것들이 필요하는지 그런 것들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자, 세일즈랑 마케팅 강의 본격적으로 시작을 할 건데 자, 마케팅 강의부터 먼저 포인트를 잡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마케팅 강의를 진행하면서 원장님들한테 먼저 설명해 주고 싶은 건 뭐냐면 마케팅은 인스타랑 블로그 하는 게 마케팅이 아니라는 거예요. 네이버 MPA 하는 거 마케팅 아니에요. 인스타, 블로그 마케팅 아니에요. 마케팅은 결국에는 우리가 고객을 창조하고 유지 그리고 고정 고객을 만드는 활동 고객과 관련된 모든 활동을 마케팅이라고 의미해요. 그럼 이 마케팅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누구를 모집할 거냐는 거죠. 마케팅을 하기 위해서 누구 어떤 고객을 만들 것인가. 고객을 창조하고 유지하잖아요. 그럼 고객이 어떤 고객을 만들 것인가가 결국 마케팅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살롱을 운영하면서 우리가 마케팅을 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건 특정 고객층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우린 노력을 한다. 이게 마케팅이에요. 특정 고객. 특정 고객은 뭐예요? 연령, 성별, 나이, 가치관 이런 것들을 명확하게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한다. 이게 마케팅이라는 거죠. 그래서 아까 원장님 유튜브 하시는 우리 원장님께서 유튜브를 통해서 고객이 잘 모였고 그래서 잘 성장하고 있으나 다른 직원들은 어렵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뭐냐면 원장님이 유튜브를 하기 때문에 특정 고객층이 모이는 거예요. 특정 고객층. 유튜브를 소비하는 특정 고객층이 나한테 소비되기 때문에 우리 살롱에 그 특정 고객층이 가장 많겠죠. 그러니까 반대로 그 특정 고객층을 못 모으는 친구들은 성장이 어려운 건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살롱의 마케팅은 베이스가 존재해요. 어떤 베이스? 네이버로 갈 건지 유튜브로 갈 건지 인스타로 갈 건지 블로그로 갈 건지 이런 고객을 모으기 위한 판을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우리가 마케팅을 하려면 인스타랑 블로그 하나도 안 해도 성공할 수 있어요. 네이버 하면 돼요. 네이버 안 해도 성공할 수 있어요. 유튜브랑 인스타 하면 돼요. 그렇게 명확하게 정하시면 된다고요. 근데 인스타도 하고 블로그도 하고 유튜브도 하고 다 하려고 하면은 특정 고객을 모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 모아요. 그래서 저희도 인스타 하지 말라 그래요. 카이정이어 디자이너들한테 제가 인스타 하지 마. 인스타보다 더 중요한 건 네이버야 라고 얘기를 하고 그래서 저희는 네이버 블로그는 무조건 해요. 다들 집중해서요. 인스타는 라이트하게 하라 그래요. 그냥 왜 라이트하게 하냐면 그냥 포트폴리오니까 고객들 왔을 때 상담했을 때 스타일북처럼 써. 그게 인스타의 목적이야. 전 그냥 그렇게 얘기해요. 하지만 인스타가 모집에 대한 주판이면 어떻게 돼요? 더 많이 집중해야죠.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한테 설명해 주고 싶은 건 뭐냐면 가장 기본적으로 마케팅을 통해 성공하고 싶다면 이 세 가지 요소를 정확하게 기억하셔야 돼요. 어떻게? 마케팅의 요소는 무엇인가? 첫 번째는 컨셉이 명확해야 돼요. 그래서 브랜딩을 해야 돼요. 컨셉. 이 컨셉은 무엇이냐? 우리가 남자 머리를 잘하는 것인가? 여자 머리를 잘하는 것인가? 펌을 잘하는 것인가? 염색을 잘하는 것인가? 커트를 잘하는 걸까? 이게 명확해야 된다고요. 걸러야 돼. 최대한 많이 걸러서 내가 집중할 수 있는 고객. 왜? 왜 이렇게 해야 되냐면 세일즈 때문에 그런 건데
결국에 우리 아까 뭐라 그랬어요? 고객 200명 받으면 더 이상 못 받는다 그랬잖아요. 그럼 이 200명을 양질의 고객, 좋은 고객, 우리가 했을 때 돈을 벌 수 있는 고객을 받기 위해서 브랜딩을 하는 거예요. 그럼 브랜딩을 통해서 마케팅을 하게 되면 그게 이제 모집의 수단이 되고, 마케팅은 어디서 모을 건데 여기로 이제 판이 넘어가게 되는 거죠. 그림을 그려서 마케팅의 판 위에 딱 붙이는 거예요. 브랜딩을 그려서 내가 인스타를 할 건지 블로그를 할 건지 네이버를 할 건지 정해서 딱 붙여놓는 거죠. 거기다. 그러면 그 위로 사람들이 모여요. 그게 마케팅이에요. 그래서 유명한 거 필요 없고요. 잘 나가는 거 필요 없고요. 멋있는 게 이제 중요하잖아요. 그냥 잘하는 게 뭔데? 이걸 정확하게 보여줄 수 있는 살롱들이 마케팅을 잘하는 거고, 저는 그 판을 딱 우리나라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판을 영순위로 보는 게 네이버고, 그 다음에 인스타, 뭐 유튜브 이런 식으로 봐요. 이렇게 세 개의 판을 보고 있는 거죠. 저는요, 돈을 버는 게 목표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늘. 그 디자이너들한테 똑같이 얘기해요. 매출을 올리는 게 목표가 아니다. 뭐냐? 구매를 결심하고 사람들한테 구매 의욕을 만들어주는 것. 이 사람한테 머리하고 싶다. 이 의욕을 만들어주는 게 디자이너고 그게 세일즈라고 얘기하거든요. 단순한 얘기로 해볼게요. 매장에 지금 전판 안 되고 있잖아요. 다 원장님들 문제예요. 전판 안 되고 있다. 우리 매장에 왔을 때 제품 안 사갖고 나간다. 그러면 다 원장님들 문제예요. 왜냐하면 세일즈를 가리킬 사람이 없는 거거든요. 한 명이라도 있어야죠. 그 최후의 한 명이 원장님들은 돼야죠. 근데 이게 왜 전판이랑 연결되냐면, 전판자라는 매장이 매출 떨어질 수가 없어요. 기본이에요, 전판. 왜? 전판이 뭐예요? 결국엔 판매를 어떻게 하는지를 생각한다는 거잖아. 고객님이 왔어요. 그럼 이 사람한테 이걸 팔고 싶으면 어떻게 해요? 이 사람이 이걸 사가게끔 만드는 게 아니라 고객한테 필요한 걸 쥐어줘야 되는 거예요. 손님은 그렇게 손님한테는 그렇게 세일즈를 하는 거예요. 내가 팔고 싶은 걸 고객한테 이거 사가세요라고 강요하는 게 아니라 이 고객이 혹할 만한 걸 제안을 하는 게 세일즈라고요. 그러면 전판이 잘 된다는 건 기본적으로 뭐냐? 이 혹하는 걸 잘하는 거예요. 필요한 걸 잘 준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인턴들, 디자이너, 인턴들 키워서 좋은 디자이너 만들고 싶으면은요, 커트 가리키지 마세요. 세일즈 가리켜야 돼요. 세일즈의 달인을 만들어 놓고 시작을 하니까. 그리고 제가 제일 잘하는 것도 이거거든요. 원래 제가 여러분들 아실지 모르겠지만 모로카노일이라는 회사에서 강사로 일을 했었어요. 옛날에 어렸을 때. 너무 잘 아는 거지. 어떻게 전판이 되는 거지. 근데 이게 알고 나니까 되게 재밌는 게 뭐냐면, 미용실에 있어서의 모든 매출은 디자이너가 세일즈맨이 됐냐 이 차이로 다 나눠지는 거예요. 그럼 결국엔 세일즈맨이 된다는 건 어떤 것이냐? 고객한테 구매 의욕 만들어주는 디자이너가 되라. 이게 포인트거든요. 그러면 세일즈맨의 필수 조건은 뭐냐면 고객 선정. 내가 어떤 고객을 대상으로 머리를 할 건지. 여자 머리하는 디자이너 만들 거면 이 친구가 왜 여자 머리를 해야 되는지. 남자 머리를 해야 되는 친구가 남자 머리를 해야 된다면 왜 이 친구는 남자 머리를 해야 되는지. 이걸 정확하게 본인이 알고 있어야 세일즈맨인 거예요. 내가 뭘 파는지 내가 모르면 누가 알아요. 근데 아무 의미 없이 야 우리 매장 남자 손님 많으니까 남자 머리 해 이러면 끝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이 친구가 팔 수 있는 걸 하라고 시켜야 된다는 거. 그리고 응대 획득 유지 관리 능력, 이게 포인트예요. 내 고객을 어떻게 응대하고 어떻게 이 고객을 유지하고 어떻게 관리할 건지를 디자이너가 다 결정해야 돼요. 다 결정해야 돼요. 고객이 왔을 때 명함을 줘야 되는지 안 줘야 되는지, 자기 이름을 얘기해야 되는지 안 하는지, 갈 때게 내가 누군지 이 선 고객한테 100번 각인시켜야 되는데, 미용실에 들어와서 나갈 때까지 자기 이름 한 번도 고객한테 얘기 안 하는 이런 디자이너들이 성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절대 못해요. 고객님 들어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안녕하세요 고객님, 저 오늘 고객님 머리 해드리기로 한 카이정 원장입니다. 이렇게 얘기해야죠. 안녕하세요, 예약 주셨죠 고객님? 이러면 끝나는 거예요. 이거는 죽을 때까지 이런 사람 열심히 살아도 필요 없어요. 왜? 고객이 기억을 못하는데 어떻게 고객이 될 거예요? 내 고객이. 그럼 세일즈맨의 기본 조건은 뭐냐? 여기 이미 나와 있어요. 매장에 오는 모든 디자이너, 손님, 엠페이 결제하고 마케팅 열심히 하고 브랜딩 열심히 해서 한 명을 물어왔잖아요. 그럼 그 한 명을 두 명, 세 명, 네 명, 다섯 명 이렇게 만드는 게 아니라 한 명을 통해서 열 명을 소개받자라는 마음으로 그 한 명한테 에너지를 쏟으면 열 명 와요. 진짜예요.
그럼 디자이너들이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예약을 했으면 예약을 뭘 했는지 체크를 해야지. 전시술 내역 다 체크해야지. 그걸 훈련시켜야 된다고요, 리더들이. 근데 고객이 왔는데 멍 때리고 있어. 고객이 왔는데 전에 뭐 했냐고 물어봐요. 고객님 전에 뭐 하셨어요? 이래요. 그럼 고객님이 뭐라고 생각할까요? 어느 디자이너는 차 주고 어느 디자이너는 차 안 주고 이런 것도 다 문제라는 거예요. 인사, 시술 내역, 티 서비스, 면밀히 체크하고 샴푸, 그리고 이 고객이 앞으로 무슨 머리를 할 건지 다 메모해서 다 기억해야 되는 게 디자이너의 숙명이라고요. 디자이너들한테 그걸 가르쳐야 돼요. 왜 고객을 1,000명 쌓고 싶어 하냐고. 5명 쌓아서 100명 만들고 100명만 딱 데리고 있으면 죽을 때까지 먹고 살 수 있어요. 저희 알아. 3,000원단 알아. 고객 200명으로 매출 3,000해요. 객단가 15만원씩 나와요. 고객을 많이 받으려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고객을 꾸준히 계속 관리하려고 노력해요. 그런 디자이너들이 성공하는 거예요. 그러면 고객을 정보로 만들어서 그 고객을 관리하는 디자이너 되지 못하면 고객 못 쌓아요. 그러니까 마케팅보다 더 중요한 건 세일즈인 거죠, 결론은. 그리고 이 브랜딩이 여기서 차이가 나요. 만족의 수단이 딱 있는 디자이너는 브랜딩 하고 있는 거고, 만족의 수단이 없는 사람들은 브랜딩 못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세일즈 암만 열심히 해봤자 서비스의 퀄리티가 떨어진다. 이게 되는 거죠. 어필, PR에 목숨 걸어야 돼요. 마케팅이 아니라 PR에 목숨 걸어야 된다고요. PR에. 제가 홍대 상권에서 이러니까 외국인 고객들이 되게 많거든요. 오늘도 외국인 프랑스 고객님이 저한테 친구 보내준다고 예약 잡아달라고 해서 예약 잡아줬거든요. 오전에. 어떻게 그렇게 됐는지 아세요? 어떻게 그렇게 되는지 아세요? 저는 제가 밖에서 일하면서 디자이너들한테 손님 다 물어다 줘요. 원장님들이 막 제가 또 안 보여주면 안 믿잖아요. 모든 사람들은 봐야 믿잖아. 이렇게 해서 온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아, 이 선생님한테 예약해서 이렇게 하면 돼 라고 해서 이렇게 보내줘서 오케이 이렇게 해서 예약 잡아준 거예요. 근데 보세요. 타지 외국인이잖아. 심지어 외국인이고 한국 사람들도 아닌데 외국인인데 계속해서 우리 매장을 이용하는 이유는 PR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왜? 고객이 왔잖아요. 고객이 왔잖아요. 만약에 상업상권에서 여러분들 매장을 운영하시고 저희도 홍대라서 대한민국에서 가장 강한 상업상권에서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러면 그때 이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이 아닌데 우리 매장에 왔고 우리 매장에 계속해서 이 고객들과 고객들의 친구들이 오고 싶다고 얘기하잖아요. 그건 마케팅을 열심히 하는 게 아니라 PR을 열심히 해야 되는 거예요. 무슨 PR을 해야 될까요? 내가 뭘 잘하는지, 우리 매장이 뭘 잘하는지, 어떤 고객을 만족시켜줄 수 있는지. 우리는 20, 30대 직장인들 머리를 하는 데고 직장인들은 무조건 만족시켜줄 수 있고 그래서 나는 단발을 잘하니까 소개시켜주세요. 그리고 팔로우. 그리고 마팔. 그리고 메시지 보내서 고맙다. 그런 PR. 나는 카이정이다. 소개시켜달라.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PR. 명함을 왜 찍어요? 안 죽을 거면. 명함을 줬을 때 고객들이 어떻게 해야 돼요? 바로 저장해야 돼요. 저는 그래요. 제 고객님이 제 명함 받아가잖아요. 그럼 그 제 보는 앞에서 저희 매장 전화번호랑 제가 누군지 저장해야 돼요. 무조건. 저장해야 돼요. 기억할 수 있도록 아까 네이버 하트 누르고 공유해주고 이런 거 있잖아요. 다 해야 돼요. 그리고 알려줘야 돼요. 우리가 뭘 잘하는지. 뭘 잘하는지. 그래서 저 맨날 그러잖아요. 영어 할 줄 모르면 영어 할 줄 너네들이 영어가 필요하면 나한테 얘기하라고. 내가 예약 잡아주겠다고. 저한테 외국인들 왔을 때 저희가 매장 들어갔을 때 외국인들 있잖아요. 그러면 들어가서 어느 나라에서 왔어? 혹시 영어 필요하면 나한테 DM 보내. 마팔해주고 즐겨찾기에 이렇게 별 뿅 눌러주면 와요 바로. 내 친구 중국 사람 있는데 걔가 예약하고 싶대. 예약 좀 해줘. 이런 식으로 다 한단 말이에요. 내 친구가 한국 가는데 머리하고 싶은데 잘해줄 수 있어. 잘해줄게. 와. 이런 식으로 외국 사람도 하는데 한국 사람들을 못하냐고요. 한국 사람들을. 그걸 해야지. 그걸. 디자이너들이 PR을 해야죠. 내가 뭘 잘하고 뭘 자신 있어 할 수 있는지. 근데 그런 포인트를 못 잡으니까 열심히는 하는데 허드물을 자꾸 파는 거예요. 인스타 블로그 열심히는 하는데 손님이 한 명 왔는데 그 한 명을 키우질 못해.
키워야 되는데 목숨 걸고 키워야 되는데 근데 그걸 못 키우는 이유는 몰라서 그래요. 진짜요. 몰라서 그래요. 알면 정말 열심히 해요. 저희 애들 정말 열심히 해요. 그래서 저희 미용실에 오는 대부분의 고객님들이 뭐라 그러냐면 여기는 살아있는 매장 같다.